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알죠? 나라푸스 런칭하는 날. 하이. 지금 운동하러 왔습니다. 런칭이 있어서 운동하러 왔습니다. 안녕. 뱃살. 유산소. 뱃살이 고민될 때 유산소죠. 지옥에다. 네, 지금 계단 타고 있어요. 스텝밀 하고 있어요. 지옥이에요. 지금 오늘은 하체 운동을 하고 유산소를 하고 있어요. 나라푸스. 밤 아침에 그래놀라 먹었어요. 네, 저는 4시부터 나라푸스에 있습니다. 오늘 4시부터, 아, 4시부터가 아니구나. 오늘 런칭 많이 와주세요. 나라푸스. 밑장, 밑장도 와. 나라푸스. 몇 시까지? 아, 정확히 모르겠어요. 몇 시까지 있었지? 역시 밑장. 많이 와주세요. 나라푸스. 오늘 스케줄 있죠. 나라푸스를 런칭하니까 공부 끝나고 딱 갔다가 롯데타워로 갑니다. 체력 소모. 천국의 계단은 해보면 알아요. 뿌링클. 아니, 아침부터 뿌링클.
아, 라라폭스 회사 탈출. 죄송합니다. 그래도 와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라라폭스 추천 상품. 아마 오시면 있을 텐데. 저희 시그니처. 시그니처. 아, 더러워. 시그니처 레깅스가 있어요. 아니면 레깅스 말고도 에슬레저로 예쁜 거 많으니까. 점심 안 먹었고 아침에 그래놀라 먹었어. 그래놀라. 안녕. 라라폭스. 4시부터 시작입니다.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안녕. 나 지금 숨소리가 너무 큰가? 진짜 힘들어. 오늘 유산소 30분이야. 뒤에 바로 준비하러 가야 돼서. 오늘은 한 시간 동안 한체를 했어요. 왕창 먹어서 자고 싶다고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데. 근력운도 오늘 레그 프레스, 스쿼트, 런지, 그냥 엉덩이 하체 운동 엄청 많이 했어. 지금 다 기억이 안 나. 아니야, 저 지금 자전거. 오늘요? 모르겠어요. 아,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 할 거예요. 맞아, 파이팅.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맞아요. 오늘 노상현 게임도 오픈이 되죠. 사이리 감사합니다. 캐킹썸 워를 땡큐. 이게 오빠한테 20원.
온라인은 구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장에서 판매해요. 런칭하는 거니까 당연히 판매를 하죠. 지금 천국에다 스탠밍 타고 있어요. 아, 거의 울고 있어. 거의 울고 있어. 몇 시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있어요. 다른 힘듦? 이거 끝나고 바로 샵을 가야 돼서 여기서 씻고 가야죠. 라라폭스 옷 입고 있죠? 아까 보여드렸는데 라라폭스 수능이들 공부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해야지. 운동도 하기 싫어도 하는 것처럼. 하기 싫어도 해야지, 어떡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겠습니다. 오늘 저는 4시부터 있어야 되고요. 라라폭스 많이 왔어요. 안녕. 전 오늘 4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점심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 매일 운동 안 해. 일주일에 요즘에 한 번? 두 번?
근데 이제 웨이트 말고 다른 운동을 하자. 정신? 정신. 청국장. 청국장 좋다. 지금요? 새벽이 오면, 콜드에 새벽이 오면 듣고 있어요. 배고파서? 괜찮아, 별로 배가 안 고파. 정신 없었어. 간편하게 좀 이따가 아마 단백질 쉐이크 먹어야죠. 힘 납니다. 파이팅. 여러분 이것도 플리마켓 때 냈던 건데 내가 다시 갖고 왔어. 어, 땡큐. 후, 힘들다. 70층. 오늘 딱 100층만 걸어야겠다. 100층까지만 하고 끝. 플리마켓도 있었어요. 있었어, 있었어. 어, 맞아요. 30분 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바지도 라라푸스예요. 하지만 나방하면서 공부하는 게 시간 제일 빨리 가요. 네, 오늘 라라푸스 팝업 저 있어요. 있어요. 와, 매일매일 100층을 타요? 와, 멋있다. 12층만, 아니다, 22층만, 22층만. 아, 걸어다녔었어. 걸어다녔었어. 오늘은 100층. 너무 하기 싫어. 너무 힘들어. 이제 운동복 입고 나갔어. 아주 좋아. 18층.
제 심박수는 지금 154. 이안이 아니야? 저 힘들어요. 진짜. 이제 16층을 걸으면 돼. 지연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지연이 아니야.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텐션이 안 올라가. 화이팅. 더워요. 근데 붓기 빼려고 일부러 땀 흘리는 거야. 어젯밤에도 너 못 보자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고생을 해야지. 12층 가자, 12층. 10층 금방 가, 이제. 저요? 어제? 어제 내가 뭐 먹었지? 어제 밥이랑 파김치랑 막 집에 있는 반찬이랑 쏘아 먹었어. 2층 남았어요? 뭐야, 소름돋아. 뭐야, 902사? 아직 아니지. 이제 1층 남았어요. 끝. 저기 있다. 타워에서 만나요.